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덕의 법칙의 특별한 용도가 무엇입니까? 도덕의 법칙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며 만일 그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을 고집할 때에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고 저주 아래 있게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도덕법이 어떤 용도로 또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인 것을 봤죠. 모든 사람에게, 또 특별히 신자에게, 비신자에게, 또 그 자체로 효용이 있는가, 이런 일반적인 것을 봤는데 오늘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 이 두 부류에게 어떤 용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기운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디모데전서 1장 9, 10절은 율법이 바로 이런 비신자, 중생하지 못한 자를 위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도덕의 법칙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게 하는데 그 특별한 용도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그죠? 유리문답이 말하는 그대로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 도덕의 법칙이 비신자에게도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구원을 얻게 하는 데에 그 일부 기능을 감당한다.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초등교사처럼. 이끌어줄 뿐입니다. 실제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세요? 믿음을 사용케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그들은 96문이 말하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을 고집할 때에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려고 도덕의 법칙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 그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일 알려졌으니 어떤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매일 보는데요. 역사를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통해 말이죠. 로마서 2장 15절을 봅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을 고집할 때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고 저주 아래 있게 하는 용도.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대한 율법의 용도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15절 보세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고발하고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요. 신자건 비신자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 법을 만드신 분을 떠날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떠날 수 없어요. 참 그러므로 믿지 않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을 뿐입니다. 요리문답 97문을 봅시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도덕의 법칙의 특별한 용도가 무엇인가? 자, 이제는 신자에게 대한 율법의 용도를 봅시다.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의 법칙에서 건진받으므로 그 법칙으로 의롭다 하심이나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의 법칙의 일반적 용도들 외에 특별한 용도가 있으니 곧 그 법칙을 이루셔서 그들 대신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의 저주를 견디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얼마나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감사의 심정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순종할 준칙으로서 그 법칙을 따르는 일에 더욱 마음을 기울여 감사를 표시하게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대오리응답이 쭉 서술한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세 가지 용도 다 얘기한 거예요. 즉 모든 사람에게 효용이 있다? 울타리로서의 기능. 비신자에게 효용이 있다? 바로 거울로서의 기능. 그리고 신자에게도 유익이 있다? 감사의 준칙으로서 내 발의 등으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중생환자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더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피로 인하여 은혜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이제 신자는요. 율법의 초등교사 눈치를 보지 않고요. 왜 맞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은혜의 통치 속에 있는 겁니다. 국적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난 겁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도 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신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 놀라워요. 아, 저거 못해서 어떡하지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와는 내가 이제 상관없다는 거야. 그 행위와 그 저주에 대해서 말이죠.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아, 이거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 5절도 같은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우리를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 형벌 당하시고 또 율법의 모든 조문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인데요. 맨날 매 맞고 구걸하던 거지가 있어요. 거지 왕초한테 맞고 음식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계속 구걸하고 못 씻고 못 배웠습니다. 도둑질도 시켜요. 근데 이 도둑 아이가 왕의 물건을 훔쳤다가 걸렸습니다. 큰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왕이 용서해 줍니다. 그럼 그 거지 소녀는
평생을 자랑할 거예요.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왕이 자기 궁전으로 데려와서 자기 후임자로 삼습니다. 너 이제부터 왕자다. 입양을 한 거죠.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에 갈래? 예. 한 것밖에 없어요. 씻고 옛날에 구걸했던 깡통 다 버리고 늦어보냈던 옷들 다 버리고 그게 좀 편할 수는 있겠지만 다 버리고 새로운 왕가의 예절을 익힙니다. 이제 한 나라의 왕자가 돼서 시내를 순찰할 때 옛날 거지 왕초 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흠칫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거지 왕초는 왕자를 쏘아보기만 해도 잡혀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으며,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참자유를 누립니다. 중생한 자는 그의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도덕법의 위반으로 인해 정죄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감사로 율법을 순종하고 감사의 준칙으로 생활의 습관으로 이제 그것을 취할 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하여 그 은혜 까닭에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보세요. 이거 헷갈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마음에 새기세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이 이제 끝이 된게 아니에요. 이제 모두 폐하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못하던 것을 정죄하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생활의 준칙이 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나한테 뭔가 상이 있겠지. 근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온전하지 않거든요. 괴로워요. 나 이렇게 천국에 못갈 거야. 나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랑하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얘네는 눈치 오며 하던 건데, 얘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결코가 중요해요. 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경을 백독한 자, 뭐 기도를 10시간 한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정죄가 없어요. 어떤 정죄요? 율법의 정죄요. 넌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 이런 정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슨 소리야? 나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마귀가 정죄합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신절할 수 있냐? 웃기지 마. 예수님의 능력이 너보다 커. 나는 이제 너의 정죄로부터 자유롭다. 난 내게 얼씬도 할수 없고 나한테 어떤 해도 가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정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도덕법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그 대신 형벌을 친히 당하신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임을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7장 2절 보세요. 24,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에 보면 괴로워하는 한 신자가 있어요. 그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요. 자, 거듭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제 법을 지켜요. 도덕법을 지켜요. 사랑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즐거워서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싫어. 아니,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좀 귀찮아. 안 하고 싶어. 근데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래도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내 자신과 갈등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다 하셨지? 다 순종하셨지? 이 땅을 살아가는 생애 동안 하나도 부족함 없이 모두 순종하셨지?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축적시키셨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빚진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순종은 얼마나 탁월한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법칙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케 하세요. 로마서 8장 3, 4절도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이 로마서 이 말씀 기가 막히죠. 율법은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는 그게 문제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셨어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셔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니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돼.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로 역임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셔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세요. 이것을 다 예수님과 달게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단톡방에도 나눴죠.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신자는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 복된 자를 할수 있어요? 예수님과 알게. 도덕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유발시킵니다. 자, 이게 율법의 세 번째 용도죠. 감사.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이제 십계명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십계명과 주기도가 나오거든요. 감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에요. 감사의 삶은 기도하는 삶인데. 이제 율법과 도덕법은 그런 기능으로 우리에게 남아요. 누가복음 1장 68, 69, 또 74, 75절 봅시다. 마리아의 찬가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님이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수님과 달게 마리아의 반응은 찬송이에요. 구원의 뿌리 그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킴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입장으로 보면 내 안에 계시니 이제 곧 태어나실 것이니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찬송하리로다. 또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도다. 그러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반응은 감사예요. 종신토록 섬기는 것은요, 무서워서 율법의 저주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즐겁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걸레질할 때는 맞을까봐 했지만 지금은 노래하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덕법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표준이 됩니다. 이 표준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물로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표현으로서의 표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봅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과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 때문에 눈치 보는 자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찬송하며 이제 내가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삽니다. 천국 가려고 사랑하고 교회 가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봉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할수 없어요.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고마워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독히 행위구원자거든요. 이걸 매일 끊어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사랑받겠지. 천만의 말씀. 이런 무한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무한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해요. 우리가 이거 대충 볼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수님 까닭에 이 속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이 경향이, 디스포지션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광스러운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이 모든 구원의 은혜 까닭에 이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선한 일 열심히 하게 하려고요. 이 말은 뭡니까? 도덕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자녀로서 율법을 하나씩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유로운 삶은 기꺼이 종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이에요. 지금 시각이 이제 6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고, 매질도 당하시는 바로 그 시간일 겁니다. 9시에 못 박으실 터이니까, 그때까지 이리저리 다니시며 조롱을 당하셨죠. 왜요? 율법의 저주를 없애주시려고.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되게 하시려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시려고. 지어주신 그분이 진노덩어리, 죄 자체가 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제 감사와 자발적인 감격의 삶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율법 요구를 모두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오늘 이 96, 97문을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의 용도, 율법이 우리에게 특별히 유익을 끼치는 것들, 그리스도와 다 관계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신, 다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맞으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겸손히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